요 사주는 중국 생이가 충국 사주예요. 자, 팔목이 사금을 이고 있어요. 사금을.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다 매 8, 3에 9, 10, 1, 2, 3, 4. 그 다음에 6, 2, 3기를 붙일 때는 음둔 2국이니까, 요 1국 2국이니까 요것도 좀 무가 들어갔죠? 요것도 좀, 예, 무, 기, 경. 그 다음에 시간이 신해시니까, 신해는 순수가 뭘까? 갑진순이거든? 요 신해는 갑진순에 들어가니까 순수가 임이다. 응? 그럼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우, 경술, 신해가 되죠. 그러니까 갑진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진순의 순수는 임이다. 그래서 임은 어디에? 신금 위에 임을 올려놓는다. 그럼 요 신금 위에 여기다 임을 올려놓는다 하는 얘기요. 그럼 임이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왔으니까, 여기 왔으니까. 그 다음에 계수가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기토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신금이 일로 오고, 자, 을목,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경금, 그 다음에 모토. 야, 이렇게 돼 있다. 예. 그럼 여기서 격국이 뭐가 좋을까? 근데 여기 개가을이라니 이별수가 하나 들었거든? 이게 81 격국에서 이별수. 그래서 오행이 같은데 비견겁자가 떠오면은 대개 부부지간에 이별하는 경우도 많고 친구들하고도 불화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보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면 사간사지를 보면은 일지세요가 바로 요 자리에 세요가 있고 요게 보면은 연지가 있다. 그러면 나하고 어머니하고 오행이 일육소가 되니까 내 인생 사는 것이 우리 어머니하고 닮은 점이 공통점이 많다. 이렇게 봐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시지가 여기 있어요. 시지. 시지. 그러면 딸은 어디에 있냐? 건궁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건궁에 들어가 있고 꼼꼼하니까 딸은 일찍부터 조숙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월지 형제는, 여자 형제는 먼 거리 있어서 자기하고는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다. 그래서 언니가 어머니 역할을 대신 해줄 수도 있고 본인의 여기 월간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맞딸 노릇까지 아들 노릇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게 지망이라고 해서 아들놈이 있다면은 비견겁제로 육육자형인데 머리가 영년놈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가 키워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예, 예. 비견겁제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천망 지망이 이렇게 걸리면은 남부동 좀 특이한 성격을 지고 살아요. 내가 옳다고 하면 모르고 틀리다고 하면 두 번 다시 그 사람하고 말도 안 붙이는 성격을 지고 살아요. 나쁘게 말하면은 골통, 좋게 말하면은 아집이 강하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운이 9이라는 숫자예요. 59세. 59세는 어디냐면은 45까지는 무조건 집안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46이 되죠? 45 하나 보니까 46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살, 세 살, 다음에 11살, 다음에 15살, 15살이거든요. 20살. 20살까지 기운이면은 좋은 대학 가기는 어렵거든. 예? 기운이라. 반은 같으면 좋은데, 이때 가면은 기운이기 때문에 간호과를 가든지, 또 임과를 가든지, 특수과를 가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20살 지난 뒤에 여기가 23살. 친구들하고 어울려갖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좋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7년이니까 30이에요. 30살에 나한테 재운이 오니까 늦게 결혼할 확률도 높고, 여기서 39살. 인수가 있는데 또 인수가 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거든. 여기서, 예. 비견겁제 결혼했다면은 반드시 남자 입장으로 보면 여러 군데 손을 봤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하고 보면은 여기 50토 아니에요. 10토. 어? 10토. 오히려 남편이 여자같이 자상한 사람이네. 마누라 속옷까지 챙겨준다고 봐야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3세 여기 45까지 와요. 응? 그래서 여기서 46 되고 여기서 다시 여기가 2궁이니까 여기서 3궁이니까 2궁으로 가서 여기 일을 못하니까 48이 되죠. 48에다가 여기 1궁으로 하니까 51. 51에다 5를 못하니까 56. 56에다가 6을 못하니까 62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육수 비거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공부를 하러 두 군데를 댕겼는 게 돼. 그래도 이 사주는 지지가 해명이 목국으로 돼 있어서 명리상 목국으로 돼서 간목이 돼 있거든. 정인이. 그런데 을목에 또 하나 있고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인수라고 나한테도 인수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한 여름에 사주에 더우면은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딸을 낳고 나서 좋아지는 거예요. 어? 딸을 낳고 나서. 어? 예. 그럼 왜 그럴까 하는 얘기는 이 사주는 일수가 무슨 방향이었어요? 기문에서 명리에서는 원령을 주로 보고 강약 측정을 해요. 근데 기문에서는 안진방을 중심으로 보거든. 그러면 일수가 목방에 앉았고 일수를 이고 있고 원령이 토왕절이니까 신약사주죠. 신약사주니까 인수가 용신이거든. 그래서 인수가 여기서 보니까 사금이야. 사금 인수인데 구금까지 있다고 하면 이게 구삼이 되면은 사명도 이루어지거든 이게. 이렇게 삼목 이화 구금 사명이니까 은목 사명도 이루어지고 칠과 오가 구가 나타나면은 삼살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움직일 때마다 살이 많이 찌는데 내가 사용하는 것이 손인데 손. 손이 사금한테 그걸 받았죠. 그래서 일생에서 잘못하면은 세 번의 직업 전환을 하거든가. 예, 지금은 비견겁제 운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비견겁제 운이니까. 간산방의 비견겁제 운. 그래서 일수는 육수를 만나면은 육수가 일수한테 덕도 됐고 신약한 사람이 비견겁제 만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역시 비견겁제하고 논하셔야 되니까. 실속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60%는 주머니 들고 40%는 나가네요. 지금 그렇게 예, 봐줘도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은 육수대운의 일수소운이면 나도 자리를 변동할까 집을 이사를 할까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가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충국하고 이렇게 써 있죠. 예? 충이라는 게 써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국을 볼 때는
다섯 개인데 하나는 화곡이라는 게 있어. 화곡. 화곡. 자, 두 번째 이제 전국. 전쟁한다고 전국. 세 번째 충국. 그다음에 네 번째가 원진국. 원진국. 다섯 번째가 형파 해국. 자, 해국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안에만 들어가 있어도 사주가 괜찮은 거로 보입니다. 네? 다만 화국일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삽목을 육수가 생한다고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땅으로 내리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질 않죠. 이게 순리거든. 그러면 남편 복도 있고 좋은데 반대로 육수가 삽목을 이기고 있다면 내가 삽목을 생해주는 거죠. 그럼 죽었다고 돈 벌어 남편 주면 남편이 어디 갔다 써먹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나한테 들어와야지 나한테 나가는 건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은 자 육궁의 지망이요 이궁의 천망인데 요거를 임수가 사간에 있으면은 지망이라고 하고 지망 지망은 자 임수가 사간에 있다 그런 얘기는 사간은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을 사간이라고 그래요. 이때 요거를 지망이라고 하는데 뭐 지망이라고 하는데 지망은 1궁에서 4궁에 있는 것을 가장 흉하게 본다. 그 다음에 천망이라고 하는데 천망. 천망은 계수가 사간에 있으면은 천망이라고 하는데 6궁에서 9궁에 있는 것을 가장 꺼린다. 그런데 요 지망은 몇 궁이에요? 8궁이죠. 요 지망은 8궁에 있고 자, 천망은 개가 일간일생이 천망이죠. 천망은 3궁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로통이다. 유로통이라는 것은 유로통이라는 것은 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나쁜 거는 면했다. 그래서 내 사주가 나쁘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로 내 사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사주가 있는 걸 가지고 잘 활용하면은 금상첨화로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수일주는 약하니까 즉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쪽에 올 때는 운이 좋고 저쪽에 갈 때는 운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운에 올 때는 이 사금이 육수를 생하는데 실주는 사금이 일수를 생하죠. 진생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진생과 가생이라는 얘기를 해요. 진생, 가생. 자, 진생은 뭘까? 이 기문의 숫자는 1, 3, 5, 7, 9는 양의 숫자고, 양의 숫자고, 2, 4, 6, 8, 10은 음의 숫자다. 음의 숫자다. 그런데 양이 음을 생하거나, 음이 양을 생하는 걸 진생이라고 하고 음이 음을 생하거나 양이 양을 생하는 것을 가생이라고 한다. 그럼 말하자면은 요 음이라는 것은 여자라고 보고 양이라는 건 남자로 봐라 이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거나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는 거는 서로 진생 참답게 도와주죠. 근데 여자가 여자를 도와주는 거는 가짜로 주죠. 남자가 남자를 주는 것도 생해주는 것도 가짜로 준다. 에? 그래서 어떤 여자가 딸만 주르륵 낳았어. 그래서 왜 딸만 낳죠?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가서 진국은 딴 데 가서 다 빼버리고 나는 가짜를 넣어주는 바람에 딸뿐이 못 낳았어. 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있더라. 닭은 허울 좋은 개살구다. 그래서 자선궁을 볼 때는 여기서 몇 군데를 보냐면은 하나를 보는 게 감궁을 봐요. 남자 여자.
왜? 남자 여자 생식기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궁, 세 번째가 곤궁. 중궁을 곤궁으로 빼보니까 이 세 군데를 본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으면은 우선 두문은 막혔다는 얘기죠. 두문은 막혔다. 휴문은 어린애 낳다 쉰다. 그래서 휴문은 늦자식 둘 수밖에 없고 자식을 낳아도 기르기가 이롭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문의 해단을 보면은 재밌는 게 합국을 이룬 사람은 가정적으로는 화합을 잘하는데 또 본인이 정화일주가 여름에 태어나서 화도가 왕하면은 사실 수가용신이거든. 남편한테 잘해야지 남편한테 잘못하면은 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사주에서 남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내 사주에서 보고 남편을 먼저 바꿔 입장을 한번 보라고. 바꿔 입장. 그래서 여자가 금수가 약하면은 사실 여자로 정력이 약한 거거든. 남자를 가까이 하기가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아까 얘기하는 그 여인도 실화가 화방에 앉았으니까 그렇잖아요. 화가 왕하니까 예?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고 완전히 계산적으로 살잖아요. 예? 뭘 하더라도 완벽하게 구성을 해갖고 해요. 그런 사람은 세구조선 살아가도 맛을 보고 맛이 괜찮은 사지 그렇지 않으면 안 사요. 그런 성격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평생에 살면서 내 사주가 좋다 나쁘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53세가 지나면 63세까지 축대운에 와 있어요. 그러면 축 소띠가 또 소띠 대운에 왔으면은 화개살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운명 상담을 하든가 종교에 매달린다든가 이런 걸 하고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제가 임묘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집이 몰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축술년이 오거든요. 축 때문에 엊그저께 지난해 무술년이 왔죠. 그러면 축술미 한 게 여름에 6월 달에 축술미 무술년 작년 여름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시집에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다면은 별 문제가 될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럴 때 잘못하면 재물에 돈이 들어오거나 또는 재물에 손실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데 고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묶였던 땅값이 좀 올랐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재미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이 사주의 특징이 일간이 중궁에 있어요. 그럼 사주를 볼 때 일지와 일간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기문에서는 자 우리가 살려면은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사회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사회 출세하고자 하면은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런 줄 몰랐던 제가 상담하다 봤는데 삼성 같은 회사는 부부가 이혼했다면 회사에서 잘려버려요. 대단하죠? 그리고 월급이 나오면은 부인 통장으로 넣어줘버려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왜? 가정이 화목해야 직장에 나와서도 일을 원만히 할 수 있다라는 취지거든. 그런데 요 일진 세효궁은 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정. 그런데 여기 보면 일수가 똑같죠. 두 개가 똑같을 때는 동상이몽이다 그래요. 동상이몽이라는 건 얘기가 뭐냐면은 침대 같이 누워 있어도 남편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남편은 회사를 자기가 하는 일에 투자했으면 좋겠고
자기는 집을 하나 사는 게 좋겠고 생각이 상반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백의 요 궁에 있는 거를 가정적인 문제, 내 가정.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식구를 데리고 당겨보면은 이 수가 제일 어려운 데가 화방이죠. 일지는 약하고 재는 왕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재방에 앉아서 재를 이구인 사람을 재다신약이라고 그래요. 재다신약은 재운해 죽고 살중신경은 살운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운이 비겁운에 와 있지만은 나중에 제일 나쁜 운이 언제일까 하는 얘기를 올 때는 요 운이 올 때가 몇 살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78세에서 81세죠? 그렇죠? 그 운에서는 근목상충하면 잘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럼 그때 가서 제일 문제가 올 때가 언제일까요? 하면은 78세 운에서 관절이나 또는 그 골수 같은 데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지. 78세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예?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갖고 지금 갖고 논할 가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주 볼 때 절대로 내년 후년 얘기는 해주지 마라. 올해 것만 딱 빠지고 말아라. 그래야 내년에 또 오지. 내년 후년까지 다 얘기하지만 아, 그 철학관에서는 다 봤어. 이제 가물어봐야 똑같은 말 나오니까 안 와. 예? 그래서 올 것 딱 보여주고 내년에 문제될 건 내년에 한번 신수보러 오십시오. 내년에 몇 월 달이 나쁘니 신수보러 오십시오. 라면은 올해 나쁜 게 맞았다면 틀림없이 또 와. 이렇게 사주를 봐고. 사주 보면서 특히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말을 하지 마라. 많은 말을 하면은 실수가 많아져. 그러니까 거기서 꼭 집어서 하나, 둘 얘기해주고 맞았다 하면은 대박 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사주의 당점은 식상망에 앉아서 중국에 손이 떴어. 한라는 의욕감은 무지하게 많어. 예? 그런데 바로 요것이 요걸 그글에 사금이 팔목을 충하죠. 그럼 이 방에서는 팔목이 더 왕하냐 사금이 더 왕하냐 사금이 더 왕하거든. 그래서 이런 사주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약한 사주가 신약 사주가 인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신약한 사주와 신왕한 사주 두 개가 있어. 그럼 본인은 이 사주는 신약에 속하죠. 그렇죠? 신약에 속한데 인수가 손을 치면은 뭘 해야 돼? 인수를 용신으로 삼고 살아야 되니까 바로 학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왕한 사람이 손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을 사후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수가 손을 치면은 얻어맞는 놈은 용신을 못 쓰거든. 인수를 용신 쓰지. 그게 정경유착이다. 그래서 정경유착하는 사람들은 정부에다 정치자금을 대고 사업을 하죠. 예? 그러니까 노무현 이때 박인찬이라든가 옛날에 예를 들면은 정부에다 상납 다 했더니 상납 안 하는 국제상사는 전두환이가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 죽인 속에는 하나의 숨은 긍지가 있었다. 그건 누구냐? 옛날 연합철강인 철강을 예를 들어 150억짜리를 5억에다가 국제상사가 인수를 했어요. 그게 권철영이 사건인데 그런 전사에 맺힌 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이 주역이 돼서 국제상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정치에서도 그렇고 역학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내가 뭐 좀 하려면 요 놈이 딱 차. 불이 요만큼 지금 칼 갖고 똑 쳐. 그럼 환장하죠. 누가? 예? 그러니까 나는
이름을 매달려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집안에서는 요놈을 매달려 하는데 천반에는 요거 똑같은 거죠. 요거를. 그래서 제일 나쁜 게 요 팔목 대운의 사금소운이요. 즉 요 사금 대운의 팔목소운 이렇게 올 때 내가 인생의 큰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어서 그 고비를 모르고 넘어갔다면은 무지하게 잘 사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